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그지 같은 남편 하나 잡아왔는데요. 아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진짜. 아 제목 우리 엄마 마음을 밟은 남편 얼굴 가죽을 확 벗겨버리고 싶어요. 원제 친정 엄마한테 신발값 사실대로 말한 남편. 남편 놈이랑 대판하고 지금 계속 냉전 중인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열이 받아서 글 써봅니다. 개같은 남편 확 밟아버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평소 핏땡땡이라는 신발만 신습니다. 뭐 메이커 이름인가 봐요. 그러다 얼마 전에 10만원짜리 신상 한 켤레랑 5만원짜리 2월 제품 샌들 이렇게 총 두 켤레를 샀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오후 신랑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고 저도 마침 심심했던 터라 아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죠. 그렇게 저희 집 근처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제가 그때 5만원짜리 샌들을 신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샌들이 엄마 당신 마음에 드셨나봐요. 아이고 땡땡아 신발이 너무 이쁘네. 그거 얼마 주고 샀냐? 어 엄마 이거 5만원이야 왜 엄마 마음에 들어? 어 이쁘네. 거기다 되게 편해 보인다. 엄마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 우리 딸 엄마한테 한 켤레 사주지 않으련 끌끌끌끌끌 이러면서 저를 보며 완전 해맑게 웃으시는데 제가 이때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원래 저한테 뭐 사달라는 소리 절대까진 아니지만 진짜 웬만해선 안 하시거든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대놓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잘 됐다 싶어 그냥 말 나온 김에 바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 후 미개봉 신발들 싹 다 꺼내서 엄마한테 보여드렸죠. 그리고 하나하나 신겨드렸는데 저랑 엄마랑 발 사이즈가 같아요. 엄마가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더니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10만원짜리 있죠. 신상 샌들. 그게 제일 마음에 드셨나봐요. 엄청 편하고 이쁘다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 로퍼, 운동화까지 총 3켤레, 한 켤레씩 총 3켤레를 다 챙겨드렸어요. 엄마 가져가시라고. 남편도 그렇지만 저도 월 300 이상은 버는 사람이라 딱히 뭐 부담이 되는 가격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정말 오랜만에 엄마한테 효도했다라는 마음에 완전 뿌듯했죠.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런 만큼 나중에 신랑 왔을 때 자랑을 했죠. 제가 자기야 나 아까 엄마한테 신발 세 켤레 드렸다 이러면서 막 좋아를 하는데 신랑 하는 말이 그래 잘했나 아니 근데 웬일이시래? 어머님이 10만원도 넘어가는 걸 다 신으시고 말이야. 저희 엄마가 평소 되게 검소하시거든요. 뭐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 엄마는 5만원짜리인 줄 아셔. 아 그랬어? 에이 어쩐지. 아니 근데 그 가격은 제대로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어? 그건 절대 안 돼. 엄마 그거 아시면 난리 난다. 보나마나 아까워서 못 신는다면 바로 들고 오실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진짜 혹시라도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알았지? 딱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랬는데 하... 이 망할 그지같은 새끼가 아 진짜 찢어버릴까. 그러니까요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저랑 엄마랑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뭘 좀 만진다고. 물론 그 미친 남편이 근처에 돌아다니긴 했었는데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땡땡아 그 신발 오늘 아침에 신고 나가봤는데 아이고 너무 편하고 이쁘고 좋더라 깔깔깔깔깔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막 덩달아 좋고 막 웃고 그랬는데 남편 놈이 거기다 대고 대뜸 어머님 사실 그거 10만원짜리예요 이러면서 확 질러버리는 겁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순간 저도 당황하고 엄마도 당황을 했는데 남편 놈은 완전 개운하다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낄낄낄 이러면서 방으로 쇽 끼어 들어가 버렸어요. 헐. 와 순간 뇌정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말문이 확 막혀버리는데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이고 땡땡아, 엄마가 눈치도 없이 되게 비싼 걸 들고 왔네. 미안하다. 어쩌지? 이러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어차피 나 신을 거 아니고 엄마한테 가져가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안 듣고 냅둔 거라고. 엄마도 봤잖아 그거. 그러니까 엄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신어. 알았지? 이러면서 어찌어찌 대충 수습을 하고 바로 전화 끊어버렸어요. 엄마가 뭐라 할까봐. 그런 후 바로 남편한테 달려가 2단 옆차기를 해줬습니다. 야 이 개같은 새끼야,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어? 이 그지같은 놈이 진짜 쳐돌았냐? 거기다 왜 그 얘기를 해?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하냐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미친듯이 퍼붓는데 모르겠어요.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런데 이 남편놈이 되려 지가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뭐? 뭐? 내가 거짓말했냐? 어? 어머님도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계셔야지 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울길 울어. 씨. 이러면서 성질내고 들이대길래 그냥 발로 확 차버리고 지금까지 쭉 냉전 상태인데요.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만든 이 개그지같은 놈 진짜 확 지지개버리고 싶습니다.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요? 박살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 새끼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냉전 중이라 묻지도 못하겠네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댓글 1번 완전 개쪼잔한 놈이군요. 장모님이 가져간 신발값 그게 아까워서 그랬나 본데 진짜 나 같아도 발로 찼어요. 그런 만큼 절대 일반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어쩌면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겠네요. 대댓글 어쩌면이 아니라 100% 소시가 맞습니다. 소시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자신을 제외한 남이 행복해하는 꼬라지 절대 못 보죠. 못 견뎌요. 지능이 되게 낮고 불행이란 불행은 다 붙어있는 그런 부류죠. 아 근데 진짜 쓰레기네. 아우 침 뱉고 싶어. 퇴. 2번 이걸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쓰니 남편인데 이런 말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좀 개찌질 등신 같네요. 야 이 쓰레기놈아, 엄마 건 네가 챙겨. 장모님한테 간만에 선물 드린 게 그게 그리 아깝다냐? 대댓글 오 이걸 레알 공감이에요. 보니까 딱 맞네. 지 엄마도 그렇게 신경 써달라고 꼬장 부린 것 같습니다. 사과하기 전엔 같이 밥도 먹지 마요. 진짜 나였으면 남편 머리 죄다 쥐어 뜯어버렸을 거야. 3번 저기 혹시 쓰니 남편 지능이 많이 모자란가요? 4번 웬일로 10만원도 넘어가는 신발을 신으신데? 라고 쓰니 남편이 했던 말. 주제에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입니다. 장모님은 완전 지 아래로 깔보는 놈이네요. 5번 와 진짜 밉상이다. 그런데 저거 딱 그거예요. 장모님만 챙기고 지 애미는 안 챙겨서 꼴난 거죠. 아니 근데 이딴 남자 어디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랬대? 6번 뭐? 가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아니 그걸 왜 알아야 하지? 왜? 값어치 잘 알고 뭐 굽신거려라 그런 의미인가? 그게 아니면 뭐 선물 받은 거 편하게 신으면 배알이 꼴리는 건가? 그런 건가? 도대체 뭐지 이 미친놈은? 지 애미한테 배운 거야 뭐야? 7번 그냥 공감 자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러다 그러니까 사리 판단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걸 왜 5만원이라고 해야 하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는 인간입니다. 딸이 번 돈, 비싼 신발 아까워서 못 신는 엄마 마음, 더 좋은 신발 못 사드려 죄송한 딸의 마음. 아시겠어요? 쓰니 남편에겐 이런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쪼잔한 게 아니라 지 엄마 아빠한테도 그럴 놈이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 비싼 거니까 고마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해 이런 의미도 없고 그냥 농담인데 뭘 이러면서 지 혼자 재밌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친놈한테 쓴이를 포함 우리 모두 정상인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추가 퇴근하고 이제서야 댓글 하긴 했는데 아우 이게 뭐라고 배대시야 배톡이야. 그런데 그만큼 제 남편이 미친놈이라는 거겠죠. 아 그리고 제가 본문에 빼먹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 제가 이 자식한테 아 엄마한테 신상 샌들 드려서 나는 다시 사야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 첫마디가 뭐? 그거 아직 세일하냐? 이거였어요. 정말 돈이 아까웠던 걸까요? 뭐죠 이거? 댓글 1번
나는 반대로 장인어른께 생신선물 비싼 거 사드리고 마누리한테 혼날까봐 반값이라고 거짓말 하다가 들켜가지고 엄청 혼났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혼날 일인가? 그런 거야? 남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인데 말이야. 거기다 제 용돈 절약해가지고 남는 여윳돈으로 사드린 거고, 아버님 또한 혹시나 부담스러워 하실까 싶어 일부러 그 반값입니다 싼 거예요 이렇게 금액을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도대체 왜 성질이야? 이후 며칠 동안 밥도 안 줄이고 밥도 안 주고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 참고로 자기 부모님이랑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러는 걸까요? 2번, 내 전남친이랑 완전 똑같은 놈이네. 저도 하마터면 속아서 꼼짝없이 결혼을 할 뻔했으나 조상님의 도움으로 눈이 튀어 가까스로 벗어났지요.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극혐이야. 그런데 꼭 저런 부류가 꼴에 매너남, 젠틀남 코스프레를 하죠. 그러다 지금처럼 가끔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우 쓰니 불쌍해. 그래도 나는 파혼이었지만 쓰니는 결국 이혼 일듯. 헐. 3번, 아 언니 진짜, 아니 그러게 도대체 왜 그런 쓰레기랑 결혼하신 거예요? 왜 그랬어? 이거는 물론 제 기분이긴 합니다만 그냥 못된 거예요. 못된 거. 이게 남들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 아이씨, 이게 약간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기분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다른 사람 못 웃게 하는 부류가 있거든요. 옛날 저희 밴드 마스터가 그랬어요. 지 기분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웃으면 안 돼요. 얘도 그런 부류야. 지 빼고 해하호호 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지. 에이 그지 같은 놈. 테이크!